자연경에 대해서 경전에 저 상유다니카에 나오는 이 자연경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내용도 많고 그래서 우리 법요습에 보면은 법요습에 61페이지 보면 이 자연경이 남방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우리가 마치 반야신경을 매일 법회 때마다 독송하듯이 남방에서는 이 자연경을 누구라도 이제 무슨 예불을 할 때라도 항상 이 자연경을 독송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 자연경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자연경 여기에 나오는 자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경은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겁니다. 상유타니카에 나오는 자연경하고 좀 달리. 이 수타니파타의 뭐 매매품이라고 품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경전인데, 그래서 이 경전은 뭐 노래로도 아베라 본뚜 뭐 이러면서 나오는 노래, 태국에서 나온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빨려로 이 자애경에 대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애경은 경전상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고 아주 남방에서는 하여튼 이거는 거의 뭐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뭐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기 옛날에 이제 어떤 스님이 부처님 당시에 어떤 스님이 한 50명 정도가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숲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 숲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 그 숲에 있는 숲에 갔는데 그 숲에서 이제 목신들이 있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목신들이 살거든요. 그러면 그 목신들이 이렇게 스님들이 오니까 그 스님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저 위에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있고 스님들은 밑에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목신들이 밑에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은 가겠지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가고 이틀이 지나도 안 가고 계속 이제 머무니까 이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 스님들이 안 가면 내가 한철 내내 여기서 밑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 스님들을 쫓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막 흉측한 얼굴을 내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편하게 못 지내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님들이, 거기서, 안절을 나질 못하고, 뭐 이제 안글을 날려고 있었는데 안글 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부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데 가서 수행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 무기로서 이제 말씀을 해준 게이 자애경입니다. 이 자애경을 사람으로서 이 자애경을 가서 독송을 하면 문제가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이 자애경을 설했고 이 자애경을 가서 이제 매일 독송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신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한철을 무사히 잘 났다고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수행에도 큰 성과를 얻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애경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애경을 쓰라면 이 자애경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관계를 되게 이렇게 좋게 서로가 다투지 않고 서로서로 이렇게 화합해서 잘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애경을 우리가 이제 청정도를 해보면 수행자가 새로운 수행태에 가서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이 자애수행을 해라, 자애경을 독송을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애경은 여러분들이 자주 독송을 하고 또이 자애수행은 틈틈이 자애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수행을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애라는 말은 발리어로 메타라는 거죠. 그죠? 메타. 이 메타라는 말이
자해당했는데, 이거는 이제 도사,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도사인데요. 이 도사의 반대가 뭐냐면 아도사입니다. 아도사. 아도사라는, 도사는 성냄이고, 아도사는 성냄이 떴다. 성을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 아도사에 포함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아도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메타. 그러니까, 아도사 중에서, 성냄이 없음 중에서도 좀 특별한 마음의 형태를 우리가 메타라고 이야기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성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메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메타를 이해하려면 우선 성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해를 하고요. 이 성냄을 극복하는 이제 그 수행이 이 메타 수행에서 이제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주 잔혹하고 잔혹한 마음, 그러니까 남에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냄이고요. 일종의 이제 성냄은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가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느낌, 그러니까 수상행식 중에서 이 느낌이라는 것이 함께 하는데, 이 성냄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불만족의 느낌이 함께 합니다. 불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성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막 분노, 또는 뭐 적대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성냄이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 지금 덥죠, 그죠? 더울 때 이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이런 것도 다 성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불만족스러울 때 일어나는 번뇌가 바로 성냄이다. 그래서 이 성냄은 한번 일어나면 이제 성냄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함이 특징이고요. 잔혹하고 잔인한 게 특징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마치 독이 퍼지듯이 성이 일어나면 쭉 우리 몸을 퍼지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죠. 우리가 보통 뭐 고통이다, 열병 막 열이 나서 막 그 화 때문에 열이 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성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성냄의 형태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내가 원치 않는 대상, 원하지 않는 대상을 볼 때 주로 일어나고, 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이제 자꾸 그 원하지 않는 대상을 자꾸 취하다 보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성냄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냄을 이해할 때, 이 불만족과 함께 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성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더위에서 더운 것 자체는 몸으로부터 오는 이제 그 육체적인 고통인데, 그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족이 일어나면 그 성냄이 지속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냄을 이해할 때는 불만족이 있으면 성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냄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성냄이라는 게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겠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성냄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성냄이 기본적으로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기본 뿌리는 어리석음에 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 이제 이런 성냄의 뿌리라는 거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성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성냄에 대해서 반대되는 자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자해는 이제 이 중생들의 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도사, 그러니까 성냄 없음이라는 건 일반적인 말인데, 이 메타나 자비히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의 대상은 중생입니다. 대상이 약간 틀리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나 존재하는 이런 이제 중생들이 하나의 그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들의 그 우리가 일반적인 존재들의 행복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더 행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 중생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의 특징이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 메타 수행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 성냄을 제거하는 수행으로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시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우리가 성냄을 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수행법이 자비희사 사무양심 중에서도 이 메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자비심이라고 할 때 이 자비는 이제 이 메타라는 거하고 이 비는 까루나 이건 이제 연민이죠, 그죠? 이 메타는 자애심이고 비는 연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자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자비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떤 특별한 나한테 이익이 있든 없든 그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게 바로 이제 메타, 자애수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자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남이 행복해지기를, 다른 사람이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자애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냄이라고 하는 성냄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고통을 유발하죠. 그죠? 우리가 탐욕은 그 탐욕이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날 때는 고통이 아닙니다. 탐욕은 사라져서 고통이 나는 거지. 그런데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고통을 일으켜요. 이 성냄이 일어나는 순간에 고통스럽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을 이 성냄은 다른 말은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는 거고 이 화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이 초기 경전에서 이 메타 자애 수행으로서 이제 그 대표되는 수행인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성냄을 극복하고 자애심을 개발하는 그 경전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연수용 이 경전에 보시면 이 경전에서는 한 개인이라기보다 전체 대상에 전체 중생들에게 보통 되어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살아있는 생명이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건데 이런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자애를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혀야 될 게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한테 이제 그 자애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경계 허물기라는 게 필요해요. 경계 허물기, 경계 구수기. 그러니까 내가 모든 생명에게 자애를 보내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생명체에게 자애심을 개발하는 이런 수행이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생명 개인 한 개체들에게 자애심을 보낼 때 특별히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구분 없이 보내는 자애를 개발하는 걸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 경계 부수기가 일단 필요해요. 자기 자신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뭐 별로 좋아하지 무관심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 이런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자애심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이 경계 허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자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방법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조금 필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번뇌를 우리가 성냄을 극복하는 가장 우리가 어떤 번뇌를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그 번뇌가 우리 삶의 이익입니까? 우리가 이제 번뇌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단속, 어떤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야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성냄이 이와 벌써 일어난 것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조금 늦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뇌가 우리가 경전에 보면 두 가지가 다른 노력에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뭐요? 이미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게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그리고 이미 일어난 선은 늘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는 건데 번뇌 같은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원하지 않는 대상을 자꾸 취하고 그걸 자꾸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가 정산하지 화가 일단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화가 자꾸 커져 나가야지 그것이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유권을 잘 단속해서 화가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잘 단속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거는 뭐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그 예쁜 아름다운 것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탐욕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상을 가급적이면 안 취해야 돼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불편한 거, 우리 마음에 자꾸 거슬리는 거.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수행할 때 주변이 어지러우면 안 됩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수행을 하는 게 좋아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이 뭔가 어지럽고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자꾸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질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렇게 수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 같으면 너무 좁고 깨끗한 데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탐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뭐 예를 들면 토굴이 조금 흐름한 데 있는 게 좋고 좀 성이 많은 사람들은 좀 깔끔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좋다. 뭐 그런 기질에 따라서 그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탐욕이 일어날, 성냄이 일어날 만한 것을 피하는 것이 일단 그런 우리 감각기관에 일단 단속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단속을 잘하는 게 이건 뭘 통해서 할 수 있겠어요? 사태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거를 잘 단속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번뇌가 아예 성냄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두 가지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피해야 될 번뇌들이 있습니다.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꾸 가 있으면 화가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학교에 가면 맨날 이제 전경들이 와 있고 막 학생들이 맨날 얻어 터지고 걸링하고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마음에 사실 분노가 안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뭐 또 되게 이제 그 막 싸움이 많은 곳에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가 또 우리도 같이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그 화가 일어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피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그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분노로서 대처하는 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으로서 막 대처를 하게 되면 서로가 또 상처를 주게 돼서 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간디나 이런 분들도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게 대처를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그게 나중에 되면 힘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로서 같이 대하는 거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도 다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해야 될 번뇌가 있어요. 너무 이제 막, 그, 번거롭다거나 또는 이제, 그 뭐, 되게 극악무도한 사람을 그런 데서도 화를 안 내야 된다 생각하고 자꾸 그런 데 가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해야 될, 피해서 극복해야 될 번뇌가 있고 또 참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위 있잖아요. 더위나 추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번뇌들은 여러분들이 참아서 극복해야 될 번뇌죠. 그러니까 추위나 더위, 그리고 막 그 이유 없이 옆에 와서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말을 막 험하게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서 대체해서 그걸 뭐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인내로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뇌가 우리가 단순히 이제 버려서 일어나는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는 것도 있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번뇌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제 이 마지막이니까라는 경전에도 나오고 양부따라니까에도 나오는데 이 번뇌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이제 번뇌를 우리가 버리는 방법이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속해서 버리는 거, 피해서 버리는 거, 인내로서 참아서 버리는 게 있고요. 이미 일어난 번뇌는 버려야 되겠죠, 그죠? 이거 버림으로서 극복하는 번뇌고. 그 다음 이제 이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하면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번뇌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번뇌를 버릴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히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속을 잘 한다는 건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감각기관을 잘 단속해서 성냄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냄이 일어날 만한 대상, 그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서 그게 성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때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안 좋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까이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없는 화를 자꾸 나게 만드는 친구,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 성질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번뇌를 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런 악우, 선하지 않는 그런 도반은 피해라 그랬어요. 이제 이런 건 피해야 되는 번뇌들이고요. 그리고 뭐 아주 뭐죠 위험한 상황들, 뭐 미친 소라든가 이런 맹수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모기나 벌레 그리고 추위, 더위 또 남에게 아주 거친 소리, 뭐 이유 없는 욕설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참아서 그런 것은 같이 우리가 화를 내서 대처하는 번뇌가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런 번뇌가 일어난 이제 번뇌를 제압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바탕이 돼 있어야 이런 수행을 하는 것도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의심을 개발할 때는 먼저 자기 그 개인에 대해서 자의심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경계 후물기가 되면 전체를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기 그 개인에 대해서 자의심을 개발하는 방법은 청정 지금 이 방법은 이제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이 청정도론에 보면 이 개인에게 자의심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먼저 자의심을 처음에 개발할 때 하나 주의할 거는 이성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마라. 초기에, 초기 단계.
이성에 대해서 자의심을 개발하면 이제 자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이걸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이건 자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지 그 대상 중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의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성에 대해서 그런 자의심을 자꾸 개발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탐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 집착이 일어나지 그 사람이 정말 전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초기에는 그 이성 간에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건 다 탐욕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깊어지고 정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것 없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 보통 하는 거는 감각적 욕망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탐욕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성으로, 이성에게 보통 이런 자의심을 개발하면 이런 탐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탐욕이 있으면은 내가 해준 만큼 남이 바라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탐욕이 아니라 자의심으로서 개발해야 되고 이성에게는 하면 안 된다. 하고 또 죽은 사람에게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의심을 개발할 때 제일 쉬운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쉬워요. 그죠? 근데 또 요즘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래? 자기에게 불만이 많고 나는 이게 좀 인간이 부족하다. 나는 스스로가 내가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죄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는 건 조금 쉬운 편이죠. 그죠? 내가 내 스스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의심을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쉬운 거는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죠. 이어서 좋아한다는 건 뭐 존경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아주 좋아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좀 집착이 일어나기 쉬운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사람. 이건 좀 무관심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사람,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개발을 해야 우리가 이제 좀 자의심을 개발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이제 우리가 전한 사람의 처음에 이제 가장 행복한 얼굴을 떠올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그 모습을 떠올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자의심이 개발이 잘 되겠죠. 막 찡그린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게 되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 얼굴을 떠올려서 이제 자의심을 개발하는데 원래 이 자의수행은요, 이걸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원래 이제 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는 선정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먼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의심을 개발하는데, 이 자의심을 개발해서 세계 초선정, 2선정, 3선정까지 드나는 걸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선정에 드나는 것까지 수행을 하려고 하면 평생에도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러겠지만 뭐 또 선정에 못 드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한치의 그리낌 없이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정도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한 3분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 원래는 이게 선정까지 가는 단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경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의경에 보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마치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치 중간쯤에 나오죠.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숨으로 감싸듯 모든 생명을 아예 가없는 자아를 키워라.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자아를 보내는 사람이 마치 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런 아주 귀한 자식을 감싸듯이 그렇게 사랑을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냥 뭐 행복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정말 행복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이제 이 자아의 수행이 잘 됩니다. 그냥 뭐 대략 평범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런 마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이 어머니가 자기 하나뿐이 없는 자기 외아들에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그 이제 하는 방법을 이 나중에 이제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얼굴을 이제 떠올렸잖아요, 그죠? 자기 얼굴을 떠올렸으면 이걸 그리는 뭐 한 적당하게 자기 앞쪽에 한 10cm나 그 정도 앞에 이렇게 얼굴 형상을 이렇게 떠올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기 네 구절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걸로 하든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또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이거는 이제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진짜로 이런 뭐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고통이 있다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또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하나 정해서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을 때는 이게 청정도론에서 이제 이 제안한 거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든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구절을 가장 많이 쓰는데 만약에 이걸로 갖고 한다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떠놓고 이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행복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아마 그 형상을 보고 이 훌륭한 사람이 이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오직 그 생각만 일어나도록 자꾸 이렇게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이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다른 생각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 그 자기가 떠올린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래도 한 뭐 1분에서 3분 정도 지속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진짜로 하려면 선정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려면 이게 이제 이런 자해를 익히기가 힘드니까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아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요. 자기 자신한테 하고 나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 정해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때 연사선생님이나, 그죠? 자기가 진짜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인물 중에서 동성을 찾아서 그 동성을 이렇게 떠올리고 이 훌륭한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게 한 뭐 또 한 1분에서 3분 정도 지속되면 또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든가 좀 집착하기 쉬운 사람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집착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대상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의 아주 행복한 얼굴 떠올리면 됩니다. 얼굴을 떠올려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서 있는 모습도 괜찮고 보통은 이제 얼굴을 많이 떠올려요. 가장 행복한 얼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사람. 뭐 특별히 내가 나하고 아주 친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을 떠올려서 또 그 사람에 대한 자의심을 개발합니다. 근데 보통 이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게 되면 이제 잘 마음이 내가 왜 이 인간을 잘 되길 바라야 되느냐.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걸 내가 원하지. 왜 행복하길 원할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자애심이 일으키는가.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청경도를 보면 한 10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10가지로. 근데 요거를, 그리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 화나는 책 아시죠? 들어봤어요? 이 팅락한 선생님 쓴 책. 이 책에도 뭐 좀 자세하게 되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되게 이제 보편적인,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일 이제 첫 번째 번뇌를 없앨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요. 번뇌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번뇌가 우리 삶에 이익이 없다는 것, 유익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반조를 해야 돼요.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진짜 이익이 오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냄의 위험함을 반조를 합니다. 성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위험하다. 안정되지 않고. 성냄이라는 것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일단 반조를 하고, 그 성냄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뭐 한순간에 깨지기도 하고, 성한 것 때문에 뭐 평생 동안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가 평생 살면서 이 화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 그걸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좀 큰 사건들 있잖아요. 화를 내서 내가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적,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화를 내는 건 잠깐이지만 그 부작용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의 위험함을 반조를 하고, 거꾸로 이 자해의 이익을 반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화를 참고, 이 화를 극복을 해서 자해심을 일으켰을 때, 그 자해의 이익이 뭔가, 이 자해수행을 통한 이익을 우리가 반조를 해보면, 거기서 먼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경전에 나와 있는 자해수행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자물편이 자해수행의 이익이 11가지 있습니다. 이 경전에 보통 제시되어 있는 게, 일단 자물편히 자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편히 자고, 깨어날 때도 편히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자의심을 많이 개발한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성이 화가 많다. 그러니까 화가 많다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어떤 세상에 대한 불만족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만약에 성폭행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상황 자체를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으로 느끼거든. 이거는 어릴 때 보통 그런 일 당한 사람이 평생 동안 되게 큰 고통을 겪고 살아나는 게 많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막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잠잘 때도 막 악몽을 꾸고, 그죠? 그래서 이런 극심한 어떤 그 고통이 있는 경우, 뭐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잠도 편히 못 자고, 깨어나도 항상 그 허전함,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잘 때도 그런 악몽을 꾸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해로서 극복을 하면,
그런 데서 일단 자기 자신이 일단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막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복수심에 불타면 자기가 일단 잠도 못 자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서 이 자의심이 되면 이렇게 이제 쉽게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편히 자고 일단 마음이 행복해지게 되고 마음이 행복해져야 우리가 이제 이런 선정에도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 자의수행은 선정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의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면 선정에 들어가기도 훨씬 쉽다. 저도 사실 이런 그 기억이 한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의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이익이 된다는 것. 저는 뭐 특별히 살면서 뭐 그리 상처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공부를 배웠던 그 스승하고의 관계 속에서 스승이 저를 좀 매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음해를 했다 할까?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내가 되게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얀마 가서 이 자유수행을 배우면서 오히려 그 사람, 그 내가 이렇게 반전을 해보니까 그분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제자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자를 뭐 그 못 믿으니까 쳐내버리려고 하고 이런 식의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런 게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도 봐도 이익이 되지 않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런 것은 큰 악행이 어떻게 보면 믿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악행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은 악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렇게 반조를 해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참 안 됐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히려 저는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과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자기 마음에서 그게 녹아내리고, 오히려 그것을 그 사람이 정말 잘 돼서 참여하고 참 행복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의수행은 우리가 분노로서 극복할 수는 없는데 지혜롭게 잘 반조를 해서 이때도 분명히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지혜롭게 반조를 해서 지금 말했듯이 이 성냄의 속성이 성냄이라는 것을 일으켰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익이 없다. 그렇지만 자의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그 마음을 자의심을 바꾸고 뭐 그러니까 진짜 뭐 그 사람은 지금은 내가 그때 이후로는 뭐 그분의 일시적 잠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그때 이후로는 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수행이 그런 이익이 있어요. 제가 사실 뭐 지금 말을 쉽게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제일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한 2, 3개월 됐는데 근데 그 세월이 되게 힘든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런 자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의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상처나 고통 같은 게 있으면 그 고통을 한번 이렇게 헤집고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이걸 붙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받았던 고통을 한번 반조를 해보고, 이걸 내가 극복했을 때 오는 행복,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구태여 내가 이걸 끌고 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렇게 이제 지혜로서 반조를 해서 내가 그 고통받는 그 실체 뿌리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기본적으로는 번뇌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함과 이 자해라든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 그거를 잘 반조를 하면 1차적으로 그 번뇌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해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일단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옆에 항상 자해수행을 많이 한 사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 사람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 이익을 줘. 그런 거는 그분들의 마음에 성냄이 없고 그 사람들의 그 짐승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해치지 않기 때문에 짐승들도 경계심을 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주에 보면 뱀이 많아요. 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안 잡으니까. 좀, 물론 이제 그, 환경적으로 뱀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스님들이 맨날 그 뱀을 잡아서 만약에 잡아먹고, 구워먹고 이랬으면 도망갔을 텐데, 뭐, 절대 안 잡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더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존재가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논어에도 보면, 그 인자, 그 육에도 보면 인자무적이란 말 있잖아요. 의심이라는 게 이 자의심이 많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리석지 않게 죽고, 이제 이 자의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딱, 선정에 든 사람, 선정을 익힌 사람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범천이라고 하는 건 새끼나 무새끼를 이야기합니다. 새끼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새끼를 이야기합니다. 새끼에 태어날 수 있고, 이 자의수행은, 그러니까 이 자의수행을 바탕으로, 또는 이제 이 사물양심을 바탕으로 또 이제, 더 깊은 수행,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무색계에서까지 들어가면 무색계도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주로 범천에 태어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율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하면 칠각지 수행을 할수 있어요. 자율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 자율식을 바탕으로 해서 칠각지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우리가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수행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일단 이건 이제 경전에 보통 이제 자율수행의 이익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해탈하게 하는 이런 수행법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의 이익을 반주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번뇌를 버리는 방법에 해당하고요. 아니, 성냄을 버리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